자,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와중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멋쟁이가 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머리 하고 왔죠. 뭔가 되게 젊어지신 것 같은데 약간 또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급심하게. 아, 그건 아니고요. 시장의 변동성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평생 머리를 네. 한 군데 가는데 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집에 지금 2주 있었잖아요. 네네. 엄청났어요. 이게 꼬라지가 뭐냐고. 아. 그래서 뭐 좀 변신을 시켜줬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 교수님의 변화만큼이나 미국 시장도 지난 한 주 동안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또 상원에서 뭐 통과 안 시켜주고 예,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정치적으로 약간 이거 정치적으로 풀 상황이 아닌데 네. 정치적으로 약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일단 지금 잠깐 보면 선물이 미국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대의 급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려워지고 있고 제가 오늘 미국 뉴스를 계속 봤는데요. 네. 오기 전까지 좋은 뉴스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마트, 뉴스? 아마존, 타깃 같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수익이 나는 거죠. 이 업종들은. 그쵸. 그것도 이제 번거를 갖다가 사회 하나라는 차원에서 지금 인력도 많이 뽑고 있고 급여도 올려주고 있고 좋은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일부 기업들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요일 뜨거운 이슈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요일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목요일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 그리고 금요일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렇다면 네 가지 이슈 무엇인지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이슈 첫 번째로는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월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우지수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 이제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미국의 GDP도 빨간불, 그러니까 미국 경제 상황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여건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월간, 뭐 월간만 최악이었겠습니까? 네. 우리도 최악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 금요일 날 반짝 상승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전날.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좀 미국은 금요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장 초반에 항공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약간 기대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주간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17%, S&P 500이 15%고요. 나스닥이 12%, 유가가 무려 25%가 빠지는 정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글쎄요. 이게 10달러까지 간다는 분도 있어요. 10달러대로 가는 걸로. 근데 유가가요? 유가가 10달러대.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기름을 워낙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실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가는 계속 빠져갖고 지금 주유소 가시면 기름값이 굉장히 쌉니다. 근데 그렇게 안 싸요. 또 보면은 생각보다 안 싼가요? 예, 왜냐면은 제가 또 예전에 유가에 대해서 공부 살짝 했는데 이게 우리는 미리 또 사놓잖아요. 그런 것도 또 그러니 있죠. 근데 또 올릴 때는 금방 올려요. 저는 그래서 가스차를 끄고 있는데 가스차는 절대 안 빠졌거든요. 거의 그대로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못 느꼈지만 주변에서 워낙 많이 떨어졌다. 그건 저 이제 해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지금 어쨌거나 기름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많이 빠질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도 조심스럽게 20달러 밑으로 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한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이탈리아라든지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사망자가 는다고 하면 장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조심스러운 장이다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확진자 수의 그 증감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덜 빠진 이유가 또 거기에 그렇죠. 기인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예, 하니까요. 예,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뉴욕주인가요? 뉴욕주에서 2만 명이 넘게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랑 완전 클래스가 달라요. 네, 오히려 주지사가 지금 군대를 풀어서 네. 사실 이제 이런 거죠. 통행 금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아니란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해변에서 즐기는 분도 있고 맞아요. 스포츠 미국? 즐기려는 분도 있고 그죠. 뭐가 무섭냐 코로나19가 이렇게 하면서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아, 본인만 이 바이러스는 본인이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주변 분들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네. 아, 그런데 사실 너무 억울한 걸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한국은 어쨌거나 철저하게 방역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일찌감치 방역에 성공한 이런 나라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아, 그렇죠. 도대체. 예. 근데 어차피 우리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또 없는 없죠. 거고. 없으니까 저는 억울하다고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글로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네. 약간 방역이 좀 힘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말씀하셔야 되는 네, 거 그거요? 아니에요? 예, 스테이 홈. 워낙 요즘에 구글 홈. 잘 나가기 때문에 제 예. 아마 딱 이렇게 예, 예. 영어가 번역돼서 나가지 스테이 않을까. 스테이 홈. 예, 맞아 그거죠. 예, 나가지 스테이 말아라. 홈. 예, 예. 집에 있어라. 예. 아 정말 우리나라도 보니까 주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에 답답하다 보니까 네. 주말에 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길이 좀 막혔다고 해요. 예, 슬슬 다들 제가, 것 같아요. 제가 몸소 실천했거든요. 아,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밀리는 길 서울 외곽순환도로 인천 구간을 네.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는데 그나마 예. 그나마 밀렸습니다. 예, 그나마 그러니까요.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예.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예.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예, 얼른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예, 모두를 위해서 답답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가 지금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도 예.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배열이죠. 역배열. 그러니까 사실 200일 이평선을 50일 이평선에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거꾸로 역배열로 지금,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2015년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시 정배열로 오는데 예,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다.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전화 교수님이나 뭐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 시간에 어떤 회복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냥 과거의 사례처럼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나스닥과 S&P 500은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도 급락한다 그러면 진입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입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우려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해외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60여 개국에서 지난 주말 기준을 보면 26만 명이 넘어섰고 이제 30만 명도 넘어서는 분위기죠. 1만 천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면서 사회적, 이제 정치적, 전 세계적인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딱 이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중국이 이렇게 그림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발생자 수가 이제 거의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처음에 우리는 1월 말부터 우리나라도 생겼기 때문에 거의 두 달 되면서 6주, 8주 지나면서 이제 조금 안정권위에 들어섰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6주에서 8주 내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8주에서 12주 내면 좀 자연적으로 좀 뭔가 좀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냉정히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꺾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 미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분위기, 네. 이탈리아는 약간 손놓은 분위기 같은 그런 것까지 좀 들고요. 미국은 이제부터 막 검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체 우리나라 다 돈으로 하고 있죠. 유럽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국적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금 검사하고요. 좀 잘하면 이번 주부터는 미주에서 오신 분들도 할 가능성을 지금 정부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제가 수치를 오늘 옆으로는 빼먹고 안 갖고 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100만 명당 확진 수가 많은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요. 이제 도시에 모여있고 이제 자기네 워낙 중시 여기니까 네. 돈이 워낙 많은 곳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은 인구수가 워낙 작은 아이슬란드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만 명당 3천 명 이상을 확진자 그 검진자 수가 나오는데요.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비판 많이 하는데 일본이 한 130명 됩니다. 100만 명당. 미국 있죠. 미국 이제 막 늘기 시작했는데 지난 주말 기준 보면 한 120명 됩니다. 100만 미국, 명당.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인구 구성, 인구 비례당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죠. 100만 명당. 근데 이 110만 명과 늘 이런 거 수치는 비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나라랑 비슷합니다. 베트남이랑 비슷한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겠다. 500만 개 이번 달에 내겠다 얘기했고요.
FDA에서 이제 그래서 신속 정보염 키트를 이번에 긴급 승인했어요. 네. 45분 만에 하는 거. 예, 그런 걸 했는데 오늘 또 뉴스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면 뉴욕타임즈 기사가요. 진짜 한번 자기가 해본 겁니다. 네. 한번 검사를 해보려 했더니 병원에 5군데 전화해서 겨우 전화를 받았더니 이 2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전화를 ARS를. 그래서 가서 또 5시간 기다려서 그 자기가 아프다 그래갖고 검사를 받았는데 네. 우리나라 하루 안에 다 검사 결과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하루로 바뀌었습니까? 하루 안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오신 분들 하루 지금 네, 그렇죠. 그 대기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 기자가 직접 했는데 4일 만에 받았습니다. 검사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검사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늘어날 텐데 이제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꺾일 때 그것이 이제 사망자 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정체될 수 있느냐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뭐 민주당 공화당 뭐라고 하건 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하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뭐 정치적으로 여야 뭐 남북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렇게 좀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헤쳐가고 난 다음에 그 뭐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저도 사실 여러 가지 뭐 이 코로나19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은 글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불가피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GDP에도 빨간불이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기관들, 뭐 IB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중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지금 닷새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2020년 연간 GDP는 -3.8%가 되겠고요. 1분기, 2분기가 지금 -6%, -24%까지 나왔기 때문에 모든 미국의 연구기관 IB 중에서 최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분기요. 다만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4분기까지 되면 이제 이익도 좀 4분기에는 이익이 플러스 날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올해 이익 전망이 S&P 기준을 보면 32% 감소로 나오기 때문에 일정 수준 그런 수치가 어떤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정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심한 곳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업률 실업률이 20%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1, 2분기까지 그러니까 길게 가면 2분기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전체적으로 좀 약간 침체된 그런 가운데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뭐 월마트나 네. 아마존이나 네. 이런 생필품에 연관된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선방하고 있죠. 네.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죠. 지금은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시장이 빠질 때는 또 다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저하고 같이 유튜브 했지만 교수님하고 시장의 내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렇게 빠지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기냐. 아까는 다른 얘기했지만 사실 내성이 전체적으로 생기지 않는 지금 시장이고요. 내성이 어디 생기냐면 그나마 덜 피해가 있는 기업에 내성이 생기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성을 많은 분들이 혹은 우리가 백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네. 정말 짧은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전자상거래 업종들은 어쨌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내성이 시작됐고 시장은 만약에 또 어쨌거나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성이 생길 것 같고요. 그거의 시발점이 아까 했던 월마트, 아마존 같은 기업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좀 불안정한 그런 증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뜻 지금 정말 많이 하락했으니까 바닥인가 뭐 이런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더 이 가운데 있었어도 그래도 선방하는 이런 다른 생필품 관련된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적이 꺾이지 않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관심은 계속해서 유효해 보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에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